우리는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 가지고 사용자의 대화를 입력을 받고 그거를 또 서버에서 받은 거를 표시해 주는 작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chatbot.html의 밑단에다가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쓰기 위해서 스크립트 이렇게 해서 하고는 먼저 자바스크립트의 방법은 웹 페이지 이에 있는 구성 요소, 도움 요소라고 하죠. 거기에 직접 접근을 해가지고 작동을 하는 거니까 우리는 메시지 이제 리스트, 그다음에 메시지 폼, 메시지 인풋이라는 것들을 가져올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 리스트는 위에 보시면은 이렇게 메시지 리스트가 있고요. 어디 있냐? 있죠? 메시지 리스트. 여기에 이제 접근을 하는 거예요. 메시지 리스트에 접근을 하고 또 메시지 폼이라는 이제 입력 폼요 구성 요소에 또 접근을 하고 또 메시지 인풋이라는 거 있죠? 메시지 인풋 여기에도 이제 메시지 입력 필드에 접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여기에 직접적으로 요 도움 요소에 이제 접근이 되는 거고, 그거를 이제 const 상수로서 메시지 리스트는 뭐고, 메시지 폼은 뭐고, 메시지 인풋은 뭐다. 즉, 다 이미 만들어진 요 메시지 인풋 클래스에 접근을 하고, 그리고 메시지 리스트에도 접근을 하는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컨스턴트 먼저 지정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그럼으로써 뭐 예를 들어서 메시지 입력 폼이다. 메시지 폼 여기 있는 거에 다 그냥 우리가 접근을 해가지고 원하는 작업, 여기 메시지 폼이 있잖아요. 작업을 할수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자바스크립트고요. 다음에 할 거는 이제 이렇게 뭐 메시지 입력 폼으로 입력이 됐다 이러면은 그런 발생된 이벤트를 이제 이벤트 리스트가 리스너가 처리를 하는 거죠. 입력 받아가지고 그래서 폼 제출 이벤트 리스트 등록해가지고 이제 만드는 것들이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은 이미 있는 완성된 소스 코드를 이제 참고하세요.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로 해가지고 이미 만들어진 걸로 설명을 하는 게더 여러분들이 이해에 도움이 될 테니까. 그래서 자, 사용자가 이제 폼을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제 보냈어요. 서밋 했어요. 이제 보내기를 딱 하게 되면은 이렇게 서밋 버튼 딱 눌렀어요. 그러면은 이 이벤트 리스트가 리스너가 그걸 받아가지고 이제 어떻게 처리하는지 한번 봅시다. 그럼 먼저 요 메시지 폼을 한번 봅시다. 요 메시지 폼 요거죠? 여기 있는 거. 메시지 폼의 경우는 사용자가 서밋 해가지고 이제 보냈어요. 그러면은 이 메시지 폼에는 어떤 게 일어나냐면은 add event listener를 추가를 해가지고 서밋하게 되면은 일단은 이제 prevent default 해가지고 이미 보냈으니까 prevent default 하게 기본 제출 동작은 이제 맞게 하고는 그리고는 이 메시지 자요 메시지를 가지고 요 어디에 메시지 인풋 메시지 인풋에다가 트림 해가지고 잘라가지고 글자만 이제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입력된 메시지를 가져온다. 이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사용자가 아무것도 입력 안 하고 그냥 보내기 하면은 아무것도 안 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그 작업으로 메시지 랭크스가 제로면은 그냥 리턴 메시지 비어 있으면은 아무것도 안 하게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메시지가 뭐 이제 그 내용도 있는 거고 아무것도 없는 것도 아니고 내용도 있는 거고 그러면은 그 메시지를 가지고 이제 아이템을 만들어요. 그럼 이제 제대로 된 메시지죠. 그걸 새로 컨스트 메시지 아이템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고 요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할 거는 여러분들 GPT에서 이렇게 메시지 보내면 여기 쭉쭉쭉 나오잖아요. 그거 나오게 이제 해야죠.
그리고는 메시지 아이템에다가 더하기를 메시지 센트라는 클래스를 추가하는데요. 그게 나오는 게 현재 위에 이렇게 보면은 지금 메시지 리시브드 해가지고 있잖아요. 요 나오는 형태 li로 돼 있는 거. 요거랑 똑같은 걸로 해가지고 메시지 센트라는 클래스를 만들어 주면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요 메시지 클래스로서 메시지 센트가 이제 또 추가가 되는 것이죠. 또요 inner HTML이라고 있는데요. 자바스크립트는 참 이제 편한 게좀 메시지 텍스트라는 거 위에 메시지 텍스트 부분 이제 찾아가지고 여기 있죠? 여기 있는 클래스에다가 지금 보면 챗봇 있고 그다음에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AI 챗봇입니다. 요거 있는 요 메시지 텍스트 부분에다가 여러분이 이제 입력한 메시지 유 당신이 이제 보낸 사람 이름 이제 보낸 메시지 표시를 메시지 표시하는 거를 요 inner HTML로 해가지고 추가를 해주는 거죠. 요 메시지 아이템을 그래서 append child 해가지고 추가를 해줍니다. 어디에 메시지 리스트에다가 이제 append child 해가지고 요 메시지 아이템이 추가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됨으로써 메시지 리스트는 메시지 리스트 요거는 저요 메시지 리스트라는 클래스에 메시지 리스트 클래스가 위에 있었죠. 여기에 이제 채팅 메시지 영역에다가 child로 추가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inner HTML로 요거 추가해 달라 해가지고 이제 짜자자작하고 자바스크립트가 추가를 해주는 게 append 돼가지고 child 형식으로 메시지 리스트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여기 메시지 이제 뭐 안녕하세요 뭐 어떻게 입력을 했으면은 이제 보냈으면은 그리고는 다시 이제 메시지 인풋 부분은 이제 비우게 해줘야지 되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가장 기본적으로 자바스크립트로 먼저 도움 요소로서 메시지 리스트 폼 인풋 그거를 잡아줘가지고 거기다가 이벤트 리스트를 추가를 해서 입력된 메시지를 가져오고 그거를 이제 이렇게 해당 메시지 리스트에다가 추가해주는 작업을 한 거죠. 이제 요거가 했으면은 이제 백엔드 서버 쪽으로 보내는 자바스크립트 부분이 있겠죠. 그거를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